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 매매금액이 아주 착한 건물 하나 있어서 건물 앞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골목길 보시는 것처럼 상권이 굉장히 빼곡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편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걸어가게 되면 월배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인데도 상권이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오늘 매물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골목길에서 우측으로 두 번째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세자분들 만족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세자분들 바로 내 집에서 나오게 되면 골목길에 모든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자분들 만족도가 많은 건물로 지금 현재도 공실 없이 만실 상태로 운영 중에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건물 무엇보다 오는 건물에서 또 620m 걸어가시면 월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 6분, 7분이면 충분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매물 바로 정면에 보시면 골목길 네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거리, 골목길 네거리에서 우측으로 두 번째 위치한 건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는데 골목길 보시면 또 생활안전용 CCTV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세자분들 보다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목길 쭉 이어져 가면서 몇백 메터로 이렇게 상권이 빼곡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는 건물 바로 앞으로 진월초등학교와 월배중학교가 또 이렇게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있는 분들도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거주하셔도 괜찮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골목길 네거리에서 우측으로 두 번째 있는 저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 장점도 굉장히 많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앞으로 가서 장점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 보시면 오늘 건물 전면이 좋은 관계로 건물 인물도 헌칠하고요. 또 육안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건물이 또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육안상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 전면은 그때 당시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우측과 그리고 왼쪽 그리고 후면부 쪽에는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매물의 첫 번째 장점은 2015년도에 사용 승인이 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주변 다가구 건물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만족도가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장점은 또 주차가 양방향입니다. 세입자분들 아무래도 방을 구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주차장인데요. 겹주차가 아닌 자주식으로 주차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장점은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매매 금액입니다. 오늘 매물 최초 매매 금액이 16억 5천에 나와 있었는데요. 얼마 전 주인분 자금 회전의 이유로 2억을 다운해서 지금 현재 14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단가로 따져보면 1,300만 원대로 있을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 매물 빠른 매매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빠르게 나오셔서 인장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8월 달에 14억 9천에 매입을 해서 취득세와 필요경비를 합해보면 15억 5천이 넘어갑니다. 주인분 1억 이상 손해보고 정리하는 매물이기 때문에 매매 금액이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전면이 좋다 보니까 주차는 당연히 양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왼쪽편으로 또 1층에 상가가 한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유 대리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단위로 평수는 8.5평 정도 되고 1층에서 나오는 수익이 또 300에 50만원, 50만원 또 부가적인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열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4가구, 투룸 1가구,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도 마찬가지로 원룸 4가구와 투룸 1가구,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원룸 3가구로 전체 17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해보면
오늘 건물은 또 주인분이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또 주차장 바닥도 얼마 전 칠을 새로 한 번 더 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 바닥 보시면 또 이렇게 커팅을 해놨습니다. 커팅을 해놓게 되면은 크랙이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여러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고요. 지금 이 건물도 또 장크랙이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창고 쪽에도 또 택스 시정으로도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또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보다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바로 주차장 바로 옆으로 보시면 정면에 분리수거가 굉장히 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복도 내부 모습 비춰드릴게요. 자, 현관 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왼쪽으로는 계단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계단실 바로 밑으로 또 넓은 창고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여기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옥상부터 올라와서 옥상에서 또 주변 환경을 비춰드리고 내려오면서 층층 가구 구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거프 제품의 8인승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으로 다가오 건물들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은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만족도가 있는 건물로서 공실 없이 지금 안실 상태로 운영 중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우선 옥상 부분 설명을 드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밑에 주차장 쪽에도 칠을 한 번 더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옥상 방수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방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 아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 집 앞으로 오늘과 같은 건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실 걱정은 앞으로도 없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정면으로 아파트 우측으로 빨간색 건물 하나 있죠. 저기가 월배 중학교고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 또 앞에 보시면 빨간색 건물 하나 있는데요. 저기가 진을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자녀 있는 가족분들도 들어오셔서 주민세대에 거주하시면서 또 수익을 보시면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 장점에 대해서 1층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건물 또 다른 장점, 네 번째 장점은 오늘 건물은 또 매매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수가 대비 수익도 충분히 나오는 수익도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에서 또 계단실로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요. 영상을 찍는 내내 이렇게 둘러보니까 복도 벽면 타일도 깨짐 현상 없이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청소 상태도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층입니다. 4층에는 전체 4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측으로 주인세대 그리고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뒤쪽으로 또 원룸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만실 상태라서 공실 없는 관계로 안쪽 내부 모습은 못 비춰드리나 보시는 것처럼 복도 청구 쪽에도 이렇게 목작을 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도 쪽에도 많이 이렇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의 내부도 잘 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4층에는 전체 4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룸 3가구에 주인세탁하고 이렇게 4가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복도도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부딪힐 이유 전혀 없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층입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또 6가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원룸 4가구에 투룸 1가구, 3룸 1가구 이렇게 6가구 구성이 되어있고요. 복도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넓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문과 문 부딪힐 이유 없이 널찍널찍하게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층으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2층 역시 마찬가지로 3층과 벨이 동일합니다. 원룸 4가구에 투룸 1가구, 3룸 1가구 이렇게 1, 2, 3룸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그리고 신혼부부들까지 모든 수요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 전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 원룸 11가구, 투룸 2가구, 3룸 2가구, 주인세 1가구로 전체 1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49제곱미터, 구단위로 105.57평, 건물의 면적 606.08제곱미터, 구단위로 183.33평, 사용승인 2015년 6월 26일 사용편이 났고요. 안방은 도시가스 소재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16억 5천에서 2억 다운하여 14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융자 5억 2천, 보증금 3억 6,400, 인수금액 5억 6,600, 월 수익 610만원에 은행이자 26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익이 35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금액 절충전 인수금액 5억 6천에 이자 공제하고 350만원, 수익률로 따지면 7.4%인데요. 여기에서 또 추가 절충을 하게 되면 수익률은 또 10% 가까이 나오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건물 17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구 수가 많은 만큼 수익 또한 많이 나오는 건물이어서 빠른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른 임장 권해드리면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진천동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대형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